기온 상승으로 대구, 경북을 제치고 사과재배지로 급부상한 포천과 연천. 하지만 이마저도 10년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온도 변화가 이 만개일을 따져볼 적에는 3일씩 당겨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일주일이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재배적지가 더 높은 고산간지대로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배적지의 변화뿐 아니라 병충해나 잡초가 늘거나 수확량이나 품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편입니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탄소중립 위원과 민간 전문가, 각 시군 등 약 100여 명이 모여 지혜를 모으는 자리. 농업, 어업, 저기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산업이자 계층일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더욱더 심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일곱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159만 2천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